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지하철과 버스, 택시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 대중교통수단 화재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. 먼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용 기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. 또 7월 중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갑니다.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54곳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소방방재시설을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